자,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수서곤충 성수기가 왔습니다. 자, 오늘 저만 온 게 아니라 풀벌레 수서곤충 전문가인 아는 형님과 같이 왔습니다. 바로 그분은요. 짠! 반갑습니다. 자, 저는 생물을 좋아하는 검정 고무신 생물인이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검정 고무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배우기도 하고 네. 채집 포인트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시죠. 출발. 자, 채집지 전경입니다. 자,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둥오리들도 좀 날아다니고요. 이 안에는 물방개나 운 좋으면 물장군도 오늘 관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수서곤충들이 나올 겁니다. 뭐 잠자리 수채나 그리고 운 좋으면 우리나라의 열대어처럼 굉장히 이쁜 바로 이 친구도 만나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나왔어요. 자, 우리 정부원님이 장구에 미꾸라지하고 장구애비 물자라 이렇게 지금 세 종을 개화제비도 있네. 개화제비까지 네 종을 지금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방개 종류는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뜰 채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다. 어여. 와. 여러분, 야. 아이고, 물방개다. 자연산 노말 물방개. 손맛이 어땠어? 손맛 안 납니다. 아니, 손맛이 날 텐데, 이게 물방개가 워낙 커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릴 텐데, 이게. 흔들어서 네.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뜰 채질을 하다가 드디어 물방개를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야, 우선은 동쪽에 물방개, 검정 물방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물방개가 나와주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채집을 해서 뭐 채집통에 넣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관찰 용도로만 보다가 바로 놔주어야 합니다.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깔끔한 거 봐선 신생충인 것 같고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방생을 하는 장미. 어이구. 가라. 야, 진짜 반갑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채집한 구역의 위치인데. 잔수추들이 나 있고 여기 왼쪽에는 약간 마사토처럼 흙들이 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을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쪽 근방에서 쉬고 있었던 듯 합니다. 저렇게 땅을 헤집어야 되는 물자라 스킬이 필요합니다. 뭐 물자라랑 장고애비는 진짜 많이 나와요. 국민 수서곤충입니다. 근데 잠자리 수채가 안 보이네요, 이상하게.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연못이나 저수지 같은 데 오실 때는 혼자 오시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나 보호자 동반하에 오셔서 채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오시면 안 되고요. 물에 빠졌을 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근처에는 항상 뱀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야, 뭐가 나왔나요? 왕잠자리 수채. 이렇게 귀여운 수채는 지금 여러분들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어디 가서 못 봐 이런 거는 진짜, 그지? 네, 귀엽다. 야, 너무너무 귀엽지. 수채는 제가 또 이제 무럭무럭 자라라고 저 멀리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와라. 전에 여기가 물땅땅이도 많이 나오고 뭐 물방개 같은 경우도 한 번 오면은 4, 50마리씩 관찰했던 곳인데, 저기 지금 댐을 공사를 하면서 물이 한번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던 물방개 종류들은 지금 거의 관찰이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아까 전에 정보님이 한 마리 발견한 것 외에는 채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와, 오, 오, 저 굉장히 검은데요, 얘? 블랙 생이새우. 이야, 와, 진짜 검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빛을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제로 봤을 때도 그냥 새까맣습니다. 오히려 영상에 더 허옇게 나오네요. 와, 이거 한번 키워도 되겠는데요? 오, 우선 잡아놓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린피쉬.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한 마리 잡으면 야, 500원 벌었다 이랬는데. 아, 옛날에요? 500원 벌었다. 지금 형님,
지금 이 친구들이 형님 따라다니는 거 아세요? 지금 중간 점검입니다. 생행새우는 풍년이네. 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봐도 진짜로 이 친구 진짜 껌하고 이 친구보다 더 껌한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진짜 껌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품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 모르겠네요. 야, 이런 거 누드해도 관상적인 가치가 있겠네. 예. 검은색으로 계속 누드해도. 와, 붕어도 나와요. 야, 붕어도 나오고 저 왕잠자리 수채도 나왔습니다. 크, 역시 가을에 보는 왕잠자리 수채는 언제나 봐도 멋있습니다. 아래턱으로 굉장히 빠르게 사냥해서 사냥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뭐 올챙이부터 새우, 물고기 다 잡아먹죠. 지금 채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 오, 나왔네. 어, 이거 뭐야? 오, 와, 와, 왕새우다, 왕새우. 물자라. 와, 물자라. 와. 이거 줄새우 아니에요? 줄새우인데 뭐 거의 왕새우만 하네. 와, 민물에서 이렇게 큰 새우 처음 봐요. 이거 봐, 장구애보다 더 커. 와, 야, 나도 진짜 채집 생활 한 50년 만에 이렇게 큰 건 처음 본다. 오, 야, 이거 기네스급인데. 야, 저도 처음 봐요. 얘네가 육식해서 이렇게 크나 보다. 야, 매운탕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오늘의 채집 물품입니다. 바로 왕잠자리 수채예요. 자,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굉장히 큰 잠자리과에 속하죠. 장수잠자리 다음으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장구애비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진짜 물자라랑 약간 개아제비랑 반반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을 받는 친구인데 상위포식자 속에 속하죠. 긴 꼬리로 표면에 올라와서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고 들어가곤 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물자라입니다.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와, 너무 많이 나와서 잡다가 말았는데 우선 물자라 성체 친구들도 나왔습니다. 헤엄치는 게, 귀엽네. 다음으로는 송장 헤엄치기입니다. 얼굴은 거의 그냥 팔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긴 다리로 이렇게 뺑뺑 돌면서 헤엄도 치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도 채집이 됐어요. 자, 너도 들어가라. 다음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개아제비 중에서도 좀 소형 개아제비가 있습니다. 개아제비 동생 바로 반개아제비입니다. 아까 친구랑 확실하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붕어입니다. 떡붕어 치어예요, 작은 친구. 그리고 육식을 주로 하는 바로 우리나라 줄새우입니다. 오, 이 친구는 너무 큰데요? 이런 친구 처음 봐요. 채집 완료. 모두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즐겨 드시는 바로 미꾸리 채집 완료. 지금 이 친구는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얼룩동살입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생이새우로 알고 있을 법 하시지만 바로 생이새우가 아니라 새뱅이라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애완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은 친구는 고추잠자리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채집이 됐고 다른 포인트로 옮겨서 한 번 더 채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이 친구는 뭐 한국이랑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민물고기 중 하나인데 5월 7월 달에 보통 산란기고 암컷이 이제 거품집을 만들어서 산란을 하면 수컷이 그걸 부화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지킨다고 하는 거죠.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각시붕어 특집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소곤충 채집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